배우 공명의 자립이란 함께 하는 것.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자립이라는 단어가 오롯이 혼자라는 걸로 명칭될 때가 있더라고요.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정말 혼자서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에 우리는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고 도움받으면서 사는 게 당연한 삶이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고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자립이 완성됐다. 배우 공명의 자립이란 함께 하는 것. 자립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서는 건데 혼자 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온전히 나 혼자 감당하고 나 혼자 그 모든 거를 책임지려 했다면 이렇게 자립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느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같이 헤쳐나가는 것 자체가 그걸 통해서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자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하는 것이 자립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에게 자립이란 나만의 나침판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명확한 내 나침판이 있으면 좀 늦어도 되고 좀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또 다른 풍경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와 방향이 같으면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전 굉장히 좋다고 봐요. 가끔 자립이라는 단어가 오롯이 혼자라는 걸로 명칭될 때가 있더라고요. 방향이 같다면 누군가와 잠시 함께할 수도 있고요. 도와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힘들어서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주춤해서 잠깐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 있으면 길 가는 사람 같이 가셔도 좋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28에 대학을 졸업했고요. 30 돼서야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던 거고 40에 이직한 거잖아요. 숫자나 속도로만 보면은 사실 그 순간순간 정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랑 방향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갑시다. 나에게 자립이란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자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스스로 자, 설립,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을 때 그게 진정한 자립인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이라도 좋고 눈물이라도 좋고 웃음이라도 좋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좋은 에너지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자립인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혼자서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위기를 극복했던 것도 다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했던 거고 거절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한 번쯤 이렇게 요청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러한 자립의 선순환을 우리가 이뤄나갔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제 스스로 이렇게 자립의 과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많은 아이들의 자립을 도우면서 자립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자립은 끊임없이 기대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립의 첫 번째 조건은요, 기댈 수 있는 존재를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자립의 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고 있다면 저는 그게 바로 자립이 완성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에게 자립이란 저는 탐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은 도움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라는 이런 인식이 강한 상태에서 아니 우리도 자립할 수 있어, 우리도 사회에 나가서 함께 살 수 있어 라는 걸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해서 자립이라는 단어를 장애계에서 정말 많이 쓰는데 자립이라는 말 대신 연립이라는 말을 쓰자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자립이란 단어가 또 어떤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스로 자자니까 내가 다 스스로 해야 되는구나, 이게 자립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우리는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어떤 순간에는 도움 받아야 되고 도움 받으면서 사는 게 당연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기대산다는 연립이란 표현도 많이 쓰는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자립하기 위해서 혹은 연립하기 위해서는 계속 알아보는 시간, 탐색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혹은 못하는지, 못하는 거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거는 좋아하고 어떤 거는 별로 안 하고 싶은지를 계속 탐색하고 또 연립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 그게 저는 자립의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립은 탐색이다 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